그거는 굉장히 아주 제가 봐서는 핫 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30년 뒤에 무엇이 가능할지를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그건 옳은 접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보다 더 옳은 접근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.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요건, 저는 기술적인 것이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우리 인간의 기술, 과학적인 이제 재능이랄까, 또 상상력을 뛰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그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.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이 넷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술의 이 조달 비용이랄까,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, 그것도 기술 도움 때문에 경제적인 장애가 부분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어요. 문제는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효율성,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이제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, 기술적인 이제 그 우수성이나 또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감안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기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할지,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소위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술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이제 되겠죠. 그 문제는 상당히 지금 커다란 불확실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에너지의 시스템이 바뀌고 또 소비자들의 이제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른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게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.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인프라스트럭처,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들, 또 그 산업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은 손해보는 입장에 빠지겠죠.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냐. 이제 이런 게 각국마다 다 크기는 다르지만은 중요한 이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,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이제 어떤 접근 방법, 대응책이 마련이 된다면은 저는 2050년 넷지로라는 것이 전혀 뭐 달성이 어렵다, 그런 말은 저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과제지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또 고통을 줄이면서 반면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 달성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뭔가 하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대기 중에 이제 집적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이제 배출 그 농도를 한정을 시키자는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1.5도의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의 그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그건 1.5도를 위해서 2050년이라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목표가 1.5도가 아니고 2도다라게 되면은 그 탄소 중립의 그 달성 필요 연도는 2075년 정도로 되고 있죠. 이건 뭐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의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, 물론 이제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느냐,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정보 또 과학적인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1.5도를 넘어가지 않게 할 경우에,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 기후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, 또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같이 합의를 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.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파리 이제 협약이죠.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기후 문제 해결이 환경 문제의 이제 마지막 챕터다,
그건 절대 아닙니다. 예, 말씀하신 그 기후변화 보고서가 조금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코로나19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조금 먼 미래, 뭐 2075년 또 2100년 뭐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당장의 이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제들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기상청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파수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후변화의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수량의 변화라든지 이상기온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 국민들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되실 것 같고요.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아까 무슨 탄소 중립으로의 지향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당위성 또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응 분야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 양을 토대로 또 전지구적인 모델을 통해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. 그 예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역별 부문별 영향이 어떻게 될지 또 분석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, 뭐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응 대책을 만들게 되는데 금년 뭐 12월 14일경에 이미 정부에서 적응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감시라든지 예측 분야를 이제 앞으로 더 상세하게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기후변화에 적응 분야가 됐든 완화가 됐든 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 좀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천이나 행동으로 옮길 때의 어떤 동력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또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과학적 근거를 좀 마련해서 좀 국민들께서 보다 좀 쉽고 또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또 일상생활이나 산업계 등에서 올바른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다. 제가 잠깐 이 점에서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저는 그 이제 청해 기상청에서 그 보고서를 낸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정말 보냅니다.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특별 이제 보도까지 하고 또 팀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.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또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이 옮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. 근데 덧붙여 가지고서 이 기상청의 그런 노력은 제가 보니까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기상청이 이제 우리 이제 후발 뭐 개도국이라 할까요? 이제 또 그런 그 선진 개도국에 다가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그 이제 해외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한국의 기상 역량 또 그런 과학적인 역량에 대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많은 좋은 반응을 저는 얻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기상청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. 고려시대에는 서운관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오면 관상감 그리고 일제시대 때 기상대라고 했다고 하고 이제 해방 후에 이원철 초대 그 당시 이제 기상대장이었다가 이제 관상대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관상대 대장을 하셨었죠. 그리고 나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 기상청이 된 거고요. 이렇게 이름이 쭉 바뀐 거 보면 어떤 시대의 조류나 어떤 시대 정신을 좀 반영한 그런 장면이었을 텐데 지금 시대라면 기상청을 좀
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? 예를 들면 뭐 기상기후청 어떤 게 나을까요? 기상기후청이 나은가요? 기후지상청이 나은가요?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상적인 국민 생활의 밀접도로 보면 기상이 조금 더 더 중요하다고 볼까요?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조직의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기상기후청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기후 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. 기변의 감시라든지 또 현상을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것들, 파수꾼의 역할이면서 또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상만, 날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대한 얘기하기도 같이 좀 그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기상기후청으로 뭐 약간 뭐 그런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? 근데 이제 뭐 정부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부 내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또 정부 내에서 또 뭔가 좀 합의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기상기후청이 난가요? 기후지상청이 난가요? 글쎄요, 저는 장명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예.